실현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니? 실장님. 왜? 실장님이 안 그러셔도 저 지금 충분히 힘들어요. 어쩌라고? 너무 혼내지 마세요. 잘못했어요. 피임은 했니? 실장님. 했냐고. 너 피임. 아, 내가 그냥 배를 이메일 아주 그냥 이메일 갖고. 이거 드시라고요. 네. 저희 지금 출발할 건데 따라오시죠? 예. 예, 운전 조심하세요. 네. 네. 아, 저 공포 영화 찍는 줄 알았네. 그냥 대놓고 물어봐라. 뭘요? 앞으로 어쩌자는 거냐고 대놓고 물어보라고. 어? 너 또 눈치 보고 그냥 미적거리다가는 내가 그냥 둘 다 그냥 가만 안 둬. 그만 좀 닥달하세요. 그걸 모르고 나한테 물어봤니? 좋아하실 줄 알았죠. 좋게 좋지. 너도 좋아하냐? 그만 것들 세상에 간도 크지, 어? 순진한처럼 그건 있는 대로 다 해놓고 정말 아유 그냥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 데도 그냥 냅다 아유. 그러는 자기는 뭐? 뭐야? 아니에요. 아니 뭐 솔직히 뭐 자기 여자친구랑 완전히 끝냈다고 했으니까 아니 뭐 그랬으니까 뭐 솔직히 좀 이르긴 하지만. 그래, 뭐 잘했어. 장하다, 응? 아니, 그래도 그렇지.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. 야, 실장님, 좀. 알았어. 다녀왔습니다. 다녀왔습니다. 민서야. 이제 이리 와봐. 이제 가봐. 자, 얘기야. 어디 서봐. 어디 갔었어? 몇 번을 말해. 숲속의 초록들. 뭐 했어? 어? 그냥 놀았어. 셋이? 효진이랑 아빠랑 너랑 셋이? 아니, 아빠는 밤에 안 왔어. 새벽에 왔대. 배주연 선생님 만나고. 뭐? 그래서 효진 언니가 아빠한테 화났어. 예지야, 너 앞으로는 어디를 가든지 할머니한테 다 얘기해. 알았어? 아빠는 얘기하지 말래. 얘기해.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얘기해. 알았어? 아빠가 배지원 선생님을 왜 만났대? 할머니! 아, 응. 대신 놀아주면 되잖아. 병원 놀이 할까? 싫어, 나 피곤해, 잘래. 아우, 내가 정말, 어머, 내가 정말 미치겠네. 그래서, 면접 본데서 연락 왔냐? 아니, 아직 기다린 중. 넌 아직 취직 못했냐? 취직은 무슨 임마. 나 아버지 가게에서도 일 못하잖아. 왜? 나 빵에 갔다는 거 들켰다가는 또 이사 가야 돼. 이사. 동네에서 하도 전과자 사내 만에 난리 쳐서. 좀 말했나?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사도 하고 아버지 가게도 옮겼는데 또 들켜봐라. 어떻게 들켜? 왜 들켜? 야, 세상이 얼마나 좁은데. 아무리 숨어 있어도 숨겨져야 말이지. 더러워서 진짜. 아이씨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야, 취직할 생각 안하서라. 코딱지만한 가게에서 배달을 했었는데 1,000원짜리 한 장만 비워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.
뭘 해도 의심하고 이상하게 보고 눈치 보고 살다 보니까 응? 인상만 더 드러워지고 우리는 자영업 해야 돼. 남들 밑에서 일하는 거 말고. 자영업 무슨 임마 돈이 어린다. 아 돈이 있긴 있구나. 그래? 얼마나? 예?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지금 와서 그만두신다니요? 사정이 좀 그렇게 됐어요. 무슨 사정이요? 저기 저 제가 그 기라성 같은 중견배들을 제치고 오디션에 합격된 이유가 뭡니까? 예?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? 캐릭터랑 이미지도 잘 맞고 연기도 잘 하시니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? 저도 그 소문은 들었는데요. 뭐 투자자 쪽에서 추천을 했다고는 하더라고요. 추천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? 여기저기서 추천받고 미팅도 하고 오디션도 보고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해서 결정한 겁니다. 선생님께서 연기를 잘하셔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. 아휴, 참. 곤란해요, 선생님. 부탁드립니다. 저 그게 계약서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을 위반할 시에는 위약금이 3배라. 3배요?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무슨 사정이신지 몰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. 감독님 아시면 난리 나요. 이제 와서 이러시면 위약금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할지 모릅니다. 게다가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 못하세요, 진짜. 할 말 있으면 해. 야, 너 뭐야, 어? 이 신경의 변화는? 너 왜 또 시위야? 시위는 무슨, 그냥 본래의 나로 돌아가려는 것 뿐이야. 본래? 뭐? 돈 많은 남자 꼬셔서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가서 팔자 고치려고 하는 꽃뱀. 그게 본래의 나잖아. 지원아. 언니. 됐어. 애쓰지 마. 언니도 속으론 내가 강 박사 만난다고 하니까 강 박사 아깝다고 생각했지? 야.